앞으로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전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 음식 중에 무엇을 가장 좋아하나요? 네, 저는 짜장면을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네, 요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매주마다 짜장면을 여기 LA 근처에 있는 곳을 한 곳씩 돌아다니면서 네, 짜장면 한번 먹어가지고 네, 먹방도 하고 네, 그리고 이 짜장면의 가격이랑 그리고 맛은 어떤지 네, 그래가지고 미쿠가제 전에 LA 주변의 이 짜장면 집들 네, 랭킹을 한번 네, 그냥 주관적인 거고요. 네, 저 혼자 한번 매겨보도록 할 건데 그러면서 오늘 네, 처음으로 이 짜장면을 먹을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교동짬뽕, 예, 이만구의 교동짬뽕이라는 곳인데, 예, 여기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짬뽕이 메인인 곳인데, 예, 그런데 여기 짜장면도 팔거든요. 네, 그래서 짜장면 한번 먹어보면서 맛을 한번 예, 보도록 해볼게요. 예, 이제 이렇게 식당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예, 역시나 점심시간이니까 이렇게 또 사람이 많은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예, 가격은 이렇게 생겼고요. 예, 가격 뭐 그렇게 싸지는 않죠. 예, 그리고 여기는 거의 다 셀프여가지고, 예, 이렇게 예, 물도 받아가야 하는데, 그냥 밑에 놔두고 누르는 건 줄 알았더니만 아니더라고요. 네, 위로 들어가지고 예, 컵을 밀어야지만 물이 이렇게 나오고요. 네, 그러면서 예, 제가 이제 네, 짜장면을 시켰으니까 자리를 찾으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자리가 없더라고요. 자리가 아주 그냥 가득 찼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도 이제 막 나가시는 분이 계시길래 네, 바로 자리를 잡았네요. 네,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네, 짜장면을 시켜가지고 가격을 보니까 네, 옛날 짜장이라고 하고요. 이게 그냥 기본 짜장이고 가격은 10불 99에 네, 택스를 하니까 12불 3불이 나오네요. 네, 12불 3전이라고 하면은 야, 한국 돈으로 그냥 짜장면이 한 17,000원 정도 하지 않나. 네, 그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뭐 어쨌든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네, 이게 창이 이렇게 있고 네, 그리고 물은 네, 저기서 가져오는 거고요. 네, 물 가져오고 그리고 모든 것은 이제 거의 다 셀프입니다. 셀프이고 예,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간장하고 식초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 고춧가루랑 이거는 소금 같네. 예, 소금이 이렇게 있네요. 네, 예,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핸드 세니타이저도 이렇게 있고요. 예, 그리고 제 번호는 16번입니다. 16번. 여기 핸드 세니타이저가 있는데 뭐 색깔이 안에 색깔이 흰색도 아니고 빨간색도 아니고 예, 조금 묽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이거, 네, 저는 별로 쓰기가 싫네요. 어쨌든, 네, 이렇게 있고요. 네, 이렇게 짜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는 이만구 교동짬뽕이고, 네, 짜장면 위에 이렇게 짜장 소스가 얹어져 있고, 그리고 네, 위에는 이제 채가 썰린 오이가 이렇게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집의 3종 세트죠. 네, 단무지랑 그리고 양파. 네, 이렇게 주고, 양파는 달라고 해야지만 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식초가 이렇게 있으니까 네, 식초 이렇게 또 뿌려주고요. 식초 뿌리고, 여기도 식초 이렇게 뿌리고. 네, 그러면 짜장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장면은 이렇게 좀 까마면서 조금 갈색 같은 네, 이런 색깔이 이렇게 있고요. 네, 짜장면은 이렇게 비비면 바로 잘 비벼지네요. 네, 면은 그냥 공장에서 뽑은 그런 면 같고 건덕지는 그냥 보통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잘 섞어가지고 네, 양은 그냥 보통 네, 그냥 보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어마무시하게 많지도 않고 뭐 그렇게 적지도 않고요. 네, 그런데 짜장면이 11불이면 조금 비싸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거는 짜장면이 네, 간짜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물이 조금 많기도 합니다. 짜장면 이렇게 생겼고요.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장면. 짜장면 맛있습니다. 맛있는데 면이 살짝 좀 뿌른 것 같아요. 면이 살짝 좀 뿌른 것 같고. 건더기는 그냥 보통, 네, 뭐 어마무시하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요. 네, 그런데 좋은 게 감자가 있습니다. 감자, 네, 감자가 이렇게 쏟아. 옛날 짜장면 스타일이죠. 네, 감자 있고요. 감자 있으니까 너무 맛있다. 그리고 이렇게 호박 있고 양파 있고 그리고 이렇게 돼지고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야, 오랜만에 짠 거 먹고 맛있네. 양파도. 짜장면이 좀 갈색 색깔이 도는 게 옛날 짜장이라고 해야 되나? 옛날 짜장 스타일? 네, 건더기는 이렇게 있습니다. 건더기. 아, 감자가 있으니까 맛있네요. 감자. 아, 제가 감자를 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바로 양파랑 단무지. 자, 그런데 양이 솔직히 말해서 벌써 다 먹었네요. 아, 가격에 비해서 양이 조금 적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다 먹기는 다 먹었는데, 네, 면이 약간 적은 것 같지 않나. 네,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마지막까지 먹어볼게요. 아, 완전히 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었고, 네, 요건 이제 또 다 셀프이기 때문에 이제 저기다 갖다 줘야 해요. 네, 맛있게 잘 먹었으니까 이제 이 쟁반을 갖다 줘야 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 음식점이 은근히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네, 그리고 뭐 주인분들이나 그 일하시는 분도 다 친절하고, 네, 괜찮았고요. 네, 잘 먹고 나왔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A가 이렇게 받은 곳이고요. 네, 깨끗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명인 짬뽕이고, 그리고 이름은 이렇게 교동 짬뽕, 이만구 교동 짬뽕입니다. 네, 뭐 어쨌든 짜장면 아주 맛있게 잘 먹고 나왔고요. 네, 가격은 11불 플러스 택스를 하니까 12불 3전이 나왔고, 네, 그리고 짜장면은 맛있었는데, 네, 그런데 양이 살짝 조금 적지 않았나. 네, 그냥 보통 양입니다. 보통 양. 네, 저같이 이제 남자들은 조금 더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미국은 양이 많기로 유명한데 그거보다는 조금 약간 덜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12불이라고 하면은 택스를 해가지고 하더라도, 네, 그래도 한국 돈으로 치면은 한 17,000원 정도 되는 짜장면이거든요. 네, 짜장면이 굉장히 비싼데 짜장면은 그냥 뭐 어마무시하게 맛있는 것도 아니었고, 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굉장히 특별한 것도 아니었고, 네, 뭐 맛없는 것도 아닙니다. 네, 맛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탄을 친 것 같아요. 네, 평탄을 치고, 그리고 안에는 뭐 그냥 평범했습니다. 네, 굉장히 평범했고, 네, 뭐 양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는데 뭐 가격적인 면이나 맛인 면이나, 네, 그리고 특별한 면, 네, 뭐 이런 거 저런 거 전부 다 이제 고려를 해보면은, 네, 제가 이만구 교동 짬뽕에서 먹은 이 짜장면의 점수는 한 7점을 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7점. 네, 7점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면이 이렇게 또 저는 다 고려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싸면 쌀수록, 네, 당연히 점수가 더 올라가겠죠. 네, 그런데 가격적인 면에 비해 가지고 짜장면이 좀 너무나 평범했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오늘 짜장면, 네, 또 새로운 컨텐츠로 매주 한 번씩 짜장면을 먹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짜장면,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에 있는 가장 맛있는 짜장면은 어디일까 하고, 네, 찾아가 보면서 저랑 같이 짜장면 컨텐츠 매주 한번 올려 보면서, 네, 한번 봐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어쨌든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짜장면 먹방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Someone